이어지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지중해 지역원 김정아입니다. 오늘 저희 발표 주제는 중세 중부 지중해 문명 교류의 관점에서 르네상스를 재해석 해보는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기존의 르네상스에 대한 그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는 것 이미 뭐 보편적인 사실입니다. 또 르네상스 본질과 관련해서도 간단하게 요약하면 중세 말에 르네상스를 중세 말의 현상으로 인식하는 게르만의 지적 전통 또는 르네상스를 탈중세의 의미로 보면서 새로운 시대의 서막으로 해석하는 앵글로색슨의 전통이 있습니다. 사실 이 두 해석의 양면에는 게르만의 중세 유럽에 유입된 게르만의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러니까 그 중심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자클레고프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르네상스 알 소문자의 의미, 즉 부흥이라는 그냥 문어적 의미의 르네상스는 여러 개가 있었죠. 알퀸이나 뭐 프랑스 그 알퀸으로 대변되는 그 프랑크 제국의 르네상스, 11세기 르네상스, 이탈리아 반도의 경우에는 15세기 르네상스, 또 알프스 이북은 15, 16세기의 르네상스로 언급되기도 합니다. 또 그와 관련하면 중세 711년 이후 이슬람의 지중해 진출로 본다면 90세기 안달루시아의 뭐 예를 들면 코르도바라든지 또 무슬림 시칠리아의 팔레르모라든지 노르만 시실리의 노르만 대성당의 상징성이라든지 또는 뭐 7세기 이후 무슬림 문명권의 바그다드나 다마스커스도 역시 르네상스 알 소문자의 의미를 충분히 갖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르네상스에 대한 연구에서 우리가 처음 마주하게 되는 브루크하르트의 발상은 그 르네상스를 해당 시대의 역사 에피소드로 주목하기보다는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를 거울삼아 자신이 속한 유럽 기독교 세계의 문명과 정신을 비추는 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기가 살고 있던 20세기 유럽 기독교 문명의 관점에서 과거를 자기 시대의 기준으로 근거로 해서 소급했다, 소환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뭐 이런 의미는 이 르네상스 용어 가장 먼저 사용한 뮤슐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말씀드린 몇 가지가 사실 유럽 중심적 역사 해석의 해석으로 요약됩니다. 그러면 유럽 중심의 역사 해석만 가능할까? 사실 우리가 지중해 하면 마레 노스트룸이라는 그 로마 시대의 의미를 대변합니다. 여기서 마레 노스트룸, 즉 우리들이라는 뜻은 로마인들이 역사적으로는 로마인들을 의미하지만 이게 유럽 중심적 해석에서는 마레 에우로페가 되겠죠. 그 유럽인들의 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표현한 것입니다. 또 이제 그러면 무슬림 학자들의 르네상스에 대한 견해는 무엇일까? 저 개인적으로는 무슬림 신앙의 학자들의 르네상스 연구의 성과를 충분히 접하지 못해서 굳이 비유하면 앙리 피렌니의 생각을 좀 발상을 드려오면 마음에 들어 없었다면 르네상스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합니다. 여기에는 르네상스에는 무슬림 문명의 일정 지분의 역할과 비중이 있다는 그 저의 생각의 표현입니다. 또 유럽 기독교 문명과 중동, 아프리카, 이슬람 문명은 과거와 마찬가지 오늘날에도 지중해 문명을 나홀로 대변하지는 못한다. 다시 말해서 필요 충분의 상부성 조건이자 지중해 역사를 위한 공동의 명분으로 이들의 문명의 역할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저의 본 발표의 배경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본 연구에서 중세 지중해 문명들의 결실은 르네상스가 가지는 또 다른
의미이다라는 사실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본론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중부 지중해 시실리의 문명 교류 유형을 통해서 르네상스를 한번 바라보는 것. 두 번째는 왜 르네상스의 중부 지중해인가. 세 번째는 중세 지중해 문명의 세속화라는 키워드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르네상스를 유라시아 동서 지역 양단간 교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시실리 문명 교류 유형을 통해 보는 르네상스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 화면에 죄송합니다. 화면 공유를 좀 하겠습니다. 네. 여기 화면 공유에서 보시면 여기 점선의 사각형이 보이는데 그 안에는 시기적으로 9세기에서 13세기에 무슬림 지배하의 시실리, 노르만 지배하의 시실리, 호엔스타우펜 독일 환각 또는 스베고 가문이라고도 하죠. 그 독일 호엔스타우펜 가문의 지배하에 시실리의 기간을 표시한 것입니다. 이걸 문명교류의 관점에서, 즉 문명교류 유형의 관점에서 우리가 조금 바라보면 무슬림 시실리의 지배 기간의 교류 관계 유형을 상리, 서로 상자의 이익이자 그 다음에 노르만 시대를 상호 이해의 관계 유형 또 스베고, 호엔스타우펜, 프리드리히 2세의 시대를 균형의 관계 유형이다. 즉 접변의 그 세 가지 세부 유형으로 저는 정의해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르네상스의 토양이 된 것, 문화적, 지정학적 토양은 시실리의 경우에 이 무슬림 시실리, 노르만 시실리, 스베고 시실리 요 세 기간, 즉 9세기에서 13세기에 해당한다라는 말을 드리고자 해서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무슬림 시실리에 대한 언급으로 좀 들어가 보면요. 이슬람의 등장과 세력 확장 이후 시실리는 안달루시아 레반트 경계라는 사실 열린 경계의 지역이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안달루시아, 시시디, 레반트 이 점선 사각형의 지역이 중세 이슬람 세력이 지중해 진출한 이후 중세 기간에 15세기, 15, 16세기까지 열린 경계의 지역이었다. 다시 말해서 두 문화권, 그리고 아까 김차 교수님도 비잔틴 관점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비잔틴의 문화가 열린 경계의 지역에서 상호간 접변, 활발하게 접변하고 있었던 그 경계의 지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폐쇄적인 의미가 아니라 열린 의미에서의 프론티어라고 문명 간 교류의 프론티어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시실리의 9세기, 13세기의 문명 교류 관점에서 르네상스의 토양을 보기 위한 것은 바로 이 사각형 열린 경계 지역에 해당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네, 9세기, 13세기 시칠레 역사 그 시기 문명 교류 유형을 언급한 이유는 이 기간이 중부 지중해 르네상스 성립의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하는 저의 판단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슬림 시실리 기간의 지적 전통, 그냥 통칭해서 큰 의미로 지적 전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이 관점에서는 몇몇의 그 무슬림 신앙을 통해 무슬림 신앙이지만 단순히 무슬림이 아니라 시실리 무슬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시실리의 무슬림 문화와 중동의 무슬림 문화 또는 뭐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무슬림 문화가 조금씩 다를 것이라고 문명교류 관점에서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시실리 무슬림 출신의 지적 전통을 대변하는 인물로는 이븐 라키크가 있습니다. 이 11세기 인물이고요. 또 시라쿠사 출신의 이븐 알파함이라고 있는데 있고 또 이븐 자파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아랍어를 잘 읽지 못해서 이븐 자파르 알시쿠이인데 이 인물은 제가 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파르 이븐 자파르가
아랍어가 아니라 이게 이제 이태리어 고 15, 16세기 이태리어로 번역됐을 때 이게 이제 영어로 보면 political comfort고 뭐 이태리어로 보면 comforti politici 뭐 이렇게 읽는데 이 정치 조언이라는 용어입니다. 이 내용을 가만 보니까 400년 후에 마키아벨리가 쓴 군주론의 이야기와 일맥상통하거나 또는 그 내용이 상당히 흡사하고 또 그 중세적 전통에 의하면 마키아벨리는 메디치 가문의 이 책을 써서 헌정을 했는데 그것 그런 의미에서도 똑같다고 하겠습니다. 그 이븐 자파르의 경우에는 무슬림 귀족인 이븐 하지아르에게 이 책을 헌정했다고 합니다. 이 책에 그 제가 그 목차를 좀 구했는데 먼저 목차를 잠깐 좀 보시면요. 네. 목차를 이게 목차인데 여기에는 처음에는 이제 인트로덕션이 나오고요. 인트로덕션은 이제 그 기독교인 번역자가 이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좀 쓴 것이고요. 그다음에 본격적으로는 이제 첫 번째 차트에서 아반도노 인디오 이거는 이제 신에 대한 자기 헌정 헌신 그걸 얘기를 하는데 이 구성이 참 재밌습니다. 이 메세티다 코라노는 이제 코란의 구절이 있고요. 그다음에 바로 파라오 이야기 이집트 파라오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마호메트의 뭐 전통 그다음에 신에 대한 헌정을 철학적이거나 산문의 형식을 빌려서 표현한다거나 그다음에 칼리프 왈리드 이븐 자시드하고 한 가난한 시민의 대화를 담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오미아드 칼리프와의 그 모험 그다음에 두 마리의 여우 이야기 에피소드 이건 이제 파볼라 그 우화겠죠. 그다음에 공작과 수탁 수탁의 이야기 뭐 그다음에 두 마리 공작 우화의 결말이 어떻게 되느냐 두 마리 여우의 결말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얘기 그다음에 마문과 페르시아의 한 노인네의 대화 뭐 이런 상당히 현실적인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한 마리의 말과 멧돼지 영양과 그다음에 영양과 사슴 뭐 이런 제목 그다음에 차트가 바뀔 때마다 코란의 구절이 나오고 나옵니다. 여기에는 특이하게도 마호메트에 대한 암살 시도를 언급하고 있고 그다음에 선지자가 말씀하신 인내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또다시 여긴 또 모세 이야기도 나오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모이세 이거 그거는 제가 확실히 찾지는 못했지만 모세가 씁니다. 그다음에 도둑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당나귀에 관한 이야기, 그다음에 왕의 딸과 유첼리노 뭐 한 마리의 새 이야기, 페르시아 왕에 대한 이야기. 여기에 보면 페르시아 인도의 영향이 아랍을 통해서 유럽에 상당히 전달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목차에 바로 나오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솔완 다시 말해서 이븐 자파르가 쓴 이 정치 조언의 이야기를 분석 번역자가 번역하면서 이 책의 근본적인 아이디어는 이슬람주의 그다음에 페르시아 문명 인도 문명에서 왔다. 이 세 가지가 이 책에 썼을 때의 그 이념적, 그 사상적 배경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페르시아 얘기, 인도로부터 건너온 이야기, 그 다음에 아랍에 관해서는 이제 코란을 대표적으로 내세운 것 같습니다. 이상, 그 잠깐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그래서 이븐 자파르의 경우에는 상당히 우리가 중요하게 좀 평가해야 되는 인물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혹시나 까먹을까 해서 한마디만 더 드리면 이븐 자파르의 경우를 보면 책의 내용이 상당히 세속적입니다. 속되다는 의미가 아니라 종교적이거나 신앙과 그 다음에 뭐 신학적인 이야기
또 이슬람에서는 법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상당히 세속적인 삶에 대한 고찰, 상당히 현실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나중에 가게 되면 이블 알 파타라든지 또 예를 들면 뭐 시실리에서 활동하던 무슬림 시인들, 시인들의 그 시의 주제를 살펴보면 권력자에 대한 찬양, 의외로 포도주에 대한 사랑, 궁정에서 남녀간의 사랑, 그 다음에 사랑의 만남과 헤어짐, 또는 자기 그 태어난 조국에 대한 향수 등 코란에서 금지하는 사항들로부터 상당히 자유로웠다는 얘기입니다. 이븐 자파리 이야기를 조금 우리가 확실한 뭐 증거는 없지만 확대를 하면 이슬람 세계에서도 적어도 시실리의 경우에, 안전하게 말씀드리면 시실리의 경우에 이슬람,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날 이슬람의 신학적, 법학적 이미지와는 달리 상당히 세속적인 이야기도 상당히 많았다. 예를 들면 알리 이븐 아부드 아르 라흐마는 그의 시를 제가 물론 번역된 걸 봤는데 오렌지를 표현하기로 행복의 상징으로 나무에 달린 별, 즉 나무에 오렌지 달려 있는 걸 마치 별처럼 생각했고요. 또는 하늘에서 내린 순수한 금덩어리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 그 다음에 이븐 함디스는 자신의 어떤 그 신앙인으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내면의 슬픔 같은 걸 표현을 한 걸 보면 적어도 우리가 문명 중세 문명교류, 시실리의 문명교류를 논하고 있는 이 11세기, 9세기 이후 11세기, 12세기까지의 시실리 무슬림 문명에서는 상당히 세속적인 측면과 신앙적인 측면의 나름의 균형이 유지되고 있었다라는 말로 말을 드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노르만 시기로 조금 이번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노르만 시기하고 그다음에 호엔스타우펜 시기에 시실리에 대해서는 따로 그게 크게 준비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이븐 자파르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부분 네, 그 무슬림 신앙의 지식인들이 무슬림을 정복한 노르만 시대에도 노르만 궁정에서 봉사를 하거나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그 두부 자르듯이 이렇게 잘라서 어느 시기에 속하는 인물이다라고는 얘기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노르만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노르만은 노르만의 왕국인데 북아프리카 이프리키아 지역하고 시실리를 한때 이 지역을 차지해서 왕국을 건설했는데 이 노르만은 지중해 전통 세력도 아니고 북유럽에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의 노르만 그 왕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중해에 건설돼. 따라서 이들은 이들이 이미 이 시실리에 왔을 때는 이슬람 문명도 있었고 비잔틴 문화도 있었고 기독교 문화, 로마 시대의 어떤 잔재들도 남아 있었죠. 그러니까 상당히 다인종 글로벌 사회의 구성이 상당 부분 뿌리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노르만 권력자들에게 있어서 이것을 다시 기독교 쪽으로 돌린다든지 어느 한쪽에 으로 단순화시킨다든지 획일화시키는 차원에서 왕국을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아마 노르만은 자기 섬의 왕국에 있는 모든 문화 이민들의 나름의 균형과 상호 협력, 상호 이해에 근거하지 않았을까 해서 통치하지 않았을까. 이게 이후에 르네상스에 특히 예를 들면 시실리의 시하파, 그 다음에 프리드리 2세의 팔레르모 궁정에서 시작된 시의 전통, 이게 나중에 토스카나 학파로 연결이 되는데 그쪽으로 연결이 되면서 르네상스에 나름 일정 부분 기여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르네상스, 그 피렌체의 중부지중, 두 번째는 왜 르네상스의 중부지중인가를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여기 그 중부지중해로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는 1492년에 지리산의 발견 이후, 이거는 이후 만원, 1492년 그 리콘퀘스타가 완성되기 한 200년 전부터 이베리아 반도의 지식인들이 북아프리카와 시실리로 건너가게 되고, 아까 김차교 선생님 말씀에서도 나오지만 1453년에 비잔틴 제국이 몰락하기 한 100여 년 전부터 많은 비잔틴 학자들이 베니스와 피렌체 그리고 시실리로 건너가서 자신의 지적 전통을 전달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상당 부분이 아까 김창희 교수님 말씀에서 언급되는 인물들, 조반니 아르지로 불로라든지 데메트리오 칼콘딜라라든지 자카리아 칼리에리지라든지 이런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이런 인물들의 정착한 곳을 제가 찾아봤더니 이탈리아 전역에 골고루 퍼져 있는데, 베니스와 피렌체, 로마, 베로나, 여기 밀라노 뭐 이쪽 지역에 퍼져 있었던 걸볼수 있습니다. 그때 이전에 한 200여 년 전에는 이 이베리아 반도에 정착한 그 무슬림 지식인들을 조사해 보니까 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네,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지적 전통의 확산에 있어서는 중세 유럽의 관점에서는 대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거는 이제 제가 손으로 좀 표기한 건데, 여기 이탈리 요 부분이 먼저 요게 더잘 보이네요. 대학들의 설립 연도를 찾아서 제가 표시를 해봤더니 대부분이 이탈리아 반도에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그 세기를 보면 11세기부터 14세기까지 골고루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세 기간 후 중세 후반기에 이러한 대학들의 현상이 이탈리아 반도에 집중적으로 나타나 있었고, 나머지 일부 대학들을 여기 이베리아 반도, 프랑스, 영국에 표시된 것을 찾아보면 이탈리아 반도의 어떤 정치적, 경제적 의미에서도 집중되는 현상이 르네상스와 직접 관련이 있다. 또이 세속화하고도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경제적 측면에서 보시면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지중해가 그 세계 유라시아의 다른 경제권과 다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그 흐름이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중부 지중해에 집중되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이 지도를 그렸습니다. 이 아프리카와 중동의 연결고리, 그다음에 여기 메카 메디나를 통해서 중개 무역이 지중해와 연결되어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요. 또 하나는 세라믹이나 금은 세공과 같이 인도양권, 그다음에 중동, 그다음에 중앙아시아 쪽의 지역이 지중해와 또 연결되어 있었음을 보여주고요. 이거는 이제 린넨, 양모, 면직물, 그다음에 90세기 면직물 생산의 커넥션을 보여주는 거고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 일일이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바다의 실크로드라고 우리가 불리는 길들을 통해서 결국 지중해와 연결이 되어 있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이건 이제 금은 귀고 귀금속 구리의 생산지와 그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이런 걸 통해 봐서도 지중해는 다른 문명권 지역, 예를 들면 중동, 북아프리카, 인도양, 동남아, 극동 지역의 문명권에 비해서 신생 문명권에 해당한다라고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문명권들이 생산의 의미를 갖는 그 문명권이었다면, 지중해는 소비의 의미가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나는 문명권이었어서, 유라시아 차원의 문명 흐름에 있어서는 지중해로 문명의 여러 이기들이 흘러 들어오는 경향이 보다 강하게 나타났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바로 가겠습니다. 그 문명의 세속화를 얘기를 하는데,
이 세속화는 저는 이제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유럽의 세속화는 대학의 등장이라든지 지중해 무역의 자치도시들의 자유도 경쟁 뭐 등등을 통해서 유럽의 세속화는 종교와 현실, 세속이 그러니까 아까 김용구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우리들의 인식이 신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바뀌었다고 하지만 저는 그 과정에서 세속화의 결과는 세속 그러니까 종교 중심의 종교가 지배적인 관점이 나중에 종교와 세속의 나름의 균형을 잡아가는 과정으로 즉 관점이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완전히 전환됐다는 의미보다는 종교와 세속의 균형을 잡아가는 과정을 저는 세속화라고 정의를 했고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슬람 문명권도 적어도 시실리의 경우에 9세기, 11세기에는 세속과 종교의 나름의 균형이 잡힌 지중해적 정체, 고유한 정체성을 가진 세속 그 나름의 그 중세 문명이었다라는 그게 바로 14, 16세기 르네상스의 원동력으로 작용하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를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저의 생각에는 이븐 사파르의 political comforts에 대한 조사가 상당히 영향을 미쳤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2, 3분이면 끝나겠습니다. 동방 문명의 영향이 있는데 이 동방 문명의 첫 번째는 이제 종이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11월 달에 그 직지협회에서 뭐 국제학술대회를 한다 해서 토론을 맡아서 제가 토론문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 발표자의 관지 이탈리아인인데 이 파브리아노의 그 박물관에 근무하시는 분이 작성한 그 발표문을 좀 참고해서 이 표를 그렸는데 그분이 말하기에는 610년 제조술이 한국과 일본으로 건너가고 이탈리아, 뭐 중국에서는 그 기원전 177년, 141년, 그다음에 탈라스 전투를 통해서 8세기 바그다드, 다마스커스, 이집트를 통하고 파브리아노에는 13세기 초반 이탈리아에 전달이 됐고 그 이후에 발렌시아 뭐 전달이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거 보면 동방으로부터의 영향이 르네상스에도 결코 무관하지 않다. 그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또 하나는 이제 파올로 다 포스터 토스카넬리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의, 토스카넬리 인물이, 아까 이제 그 김창규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이탈리아 반도, 이탈리아인, 그 다음에 시실, 와 이집트의 관계, 이제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김정명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피렌체와 특히 피렌체와 그 이집트의 그 학문적 경제적 정치적 커넥션 특히 그 이제 그런 이야기가 여기에서 중복된다고 보겠습니다. 이 토스카넬리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에게 보낸 편지 일부를 좀 번역을 해봤는데 이렇게 이렇습니다. 내가 직접 제작한 지도를 보낸다. 이 지도에는 당신 나라의 해안 지역과 섬들이 표시되어 있으며 이곳으로부터 서쪽을 향해 항해를 바꾸지 않고 항해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항해 끝에 도착하게 될 것이며 당신이 충분성과 극점으로부터의 거리와 공간을 측정하게 될 땅은 다른 곳보다 향신료와 귀금속이 넘쳐나는 곳이다. 향신료가 생산되는 이 지역들이 비록 동쪽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러한 지역들을 서쪽 지역으로 부른다고 당황하지 말기를 바란다. 이건 지구가 둥글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이미 내포하고 있어서 바다를 항해 남방구로 갈 사람들에게 이러한 지역들은 항상 서쪽에 위치한다. 그리고 육지를 통해 북방구로 가는 사람에게도 이러한 지역들은 항상 동쪽에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크리스토퍼로 콜럼버스에게 보낸 서한에 나옵니다. 일부 번역을 해보았습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토스카넬리가 피렌체에서 중국의 사절단으로부터 지도를 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연구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인물은 프란체스코 까를레티라고 이 필사본이 있는데 잠깐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면 이 필사본의 첫 페이지인데 이 필사본이 제가 알기로는 명지대학교 도서관에 있습니다. 전자문서로. 김창규 선생님께 좀 부탁해서 한번 좀 얻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시간에 쫓기는 관계로 결론에서 결론을 생략하고 그러면 발표를 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김정명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15세기 피렌체 이집트 간 정치 경제 강화와 외교적 활동이 아까 그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이집톨로지, 그 이집트학의 그 정치적, 경제적 백그라운드가 아니었을까라고 합니다. 이게 특히 1421년, 1488년 내 이 사절단이 간 글들이 그 피렌체 국립 아카이브에, 내셔널 아카이브에 남아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면 좋겠지만, 모르겠습니다. 볼 수 있는지. 하여튼 이런 것들이 정치적 배경이 됐다. 그냥 단순히 학문적 그 예를 들어서 뭐 이집트올로지가 그 급부상하고 관심의 대상이 됐다라고는 보기 힘들고 오히려 이런 전반적인 그 흐름의 영향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